현재 시간 6시 30분. 전번에 불렀던 현장에서 또 불렀다. 오늘도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 본다. 현장까지는 자전거로 10분 거리.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와서 바닥에 물이 많이 고여 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도 비가 잡혔는데 일이 잡혔네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나가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도착하고 반장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아, 우울하고 그래서 왔잖아요. 아, 그렇든가. 예, 커피 드세요. 일단. 나는 간단하게 커피 한 잔을 하고 안전벨트랑 안전모를 착용했다. 오늘 현장에서는 인력 반장님 3명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착용하고 현장으로 나갔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늘 바람 불어요. 비는 안 오겠어요? 비가 12시에 뭐 시작한다 하던데. 12시에요? 이야, 네. 오늘 반대가리는 없죠? 반대가리. 비가 오면 반대가리. 아이, 반대가리가 어디 있어요? 반대가리 진짜라니까. 오늘 일하게 될 현장에 도착하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날씨가 흐리다. 비가 오는데요? 일도 시작하기 전에 비가 내려버렸다. 누가 올라가요? 아니, 반장이 비 오잖아요. 응. 또 어떻게 할 거야? 걔 반대 갈 때도 집 가야 되지. 예? 집 가야 되지. 비 맞고 가래? 비 온 데는 일하세요. 아무 현장에도 다 돌려보내. 누가 실래요? 큰일 나다고. 세금 못 진다고. 잠깐 기다리다 보니 비구름이 벗어나고 우리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오늘 작업도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영상처럼 건물 외벽에서 작업하는 일이었다. 리프트를 탔는데 바닥에 물이 있어가지고 미끄럽고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전번에도 설명했듯이 리프트 안쪽으로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기에 안전벨트는 확실히 하고 작업을 해야 했다. 오늘 일하게 될 작업 구간에 도착하고 우리는 작업 팀장님에게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영상처럼 판과 판 사이 골 이 부분에 고무 가스켓을 넣어주는 일이었다. 먼저 판에 붙어있는 보호필름을 제거해주고 고무 가스켓을 사이즈에 맞게 가위로 잘라서 메워주었다. 고무 가스켓을 끼워주고 완전히 들어가게끔 꾹꾹 눌러줘야 했다. 그렇게 나는 인력 반장님 두 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었다. 아, 이거 제가 잘못 끼운 거 이거 다시 끼워야 되나? 이거. 작업을 하다가 판과 판 사이가 넓어서 가스켓이 헐렁거리면 실리콘을 쏴서 마감을 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가스켓이 고정되게끔만 작업을 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먹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 오는데요? 이 정도는 비 온다 소리 하지 마. 이 정도는 비도 아니에요? 어차피 하루 나왔으니 이 정도 비는 시원하게 맞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비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와. 피나 피나. 우리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잠깐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다. 비 엄청 오네.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는 3분 동안 옷이 다 젖었다. 현재 시간 10시 우리는 건물 안쪽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잠깐의 쉬는 타임을 가졌다. 야, 많이. 거기는 오토카드 쓸 때 다 20분 정도 앉아서 수다를 떨다 보니 비가 그치고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부지런히 일을 해주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렇지 해가 쨍한 날씨보다 일하기는 좋은 날씨였다.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 11시 30분 점심시간이다. 오늘 점심은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시켜주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현장 한쪽에서 잠깐의 휴식 타임을 가졌다.
12시 30분 짧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보호구를 챙기고 현장으로 올라갔다. 오후에 햇빛이 많이 찝니다. 죽었습니다. 오후에도 오전처럼 가스켓을 넣고 고정을 해주었다. 오후에는 햇볕이 쨍하게 내리쪘다. 햇빛 찌니까 완전 죽을 맛이네. 습하고. 습도가 장난이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주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 3시 40분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고 우리는 50분에 연장을 챙기고 퇴근을 했다. 철수! 4시에 끝!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일을 무사히 마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김치, 알타리, 고추. 덥네요, 날씨. 아. 잤어? 우리 딸이 낮잠을 자가지고 피곤해요. 우와, 아, 이 코다리. 이야, 진짜 맛있겠네. 제가 한 잔 해야 돼. 아니요, 한 잔 없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코다리. 코다리는 또 무지 무. 무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양념 맛있네. 잘 먹겠습니다. 먹자. 발라서 그냥 이거 좀 찍어주니까 맛있어? 양념장이 진짜 맛있네. 코다리에는 무가 최고예요. 알타리 고추. 코다리 말린 거 파봐요. 말려놓은 거죠? 자기가 만든 거야? 응. 맛있네. 우리 딸 코다리 엄청 좋아하는데. 국물에다가 어디? 뺀질까요? 양념 있어요? 네. 여기 양념 뺀졌으면 먹으면 좋죠. 오, 오. 와. 겨울 딱 들어서고 조금 지나면 코다리 찜 엄청 방송이 많이 나와. 무에다가 와, 알타리. 금방 한 공기 다 먹었습니다. 밥 좀 더 있어요? 아, 뭐야? 내 걸 뺏어 먹냐? 좀 더, 한 번 주면 정 없으니까. 맛있죠? 이 고추 들어간 것도 맛있네. 매콤하니. 청양이요? 응. 이거 원래 매콤해야 돼. 맛있어요. 아, 잘 먹었어.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